안녕하십니까. 눈먼 카고입니다. 네, 조관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려면 쉬는 시간을 주고 얘기해. 오랫동안 쉬었잖아. 커피도 마시고. 끄다 바로 깼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들 욕하잖아, 나보고. 그냥 실상을 알아라는 거지. 자, 해운 뉴스 앤 논평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영어 나오겠지. 아, 영어 또 해석을 하면, 나오네. 예. 절망적인 하주들이 실사적이라고 해야 되나?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인 2020년 레벨의 9배의 계약 운임을 집어삼키고 있다. 운임 여유를 꿀떡꿀떡 삼키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작년 2배 됐는데 예.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더라고. 쭉 읽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야. 씨,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번역이 안 돼가지고 오해하는 거 아니야, 제가. According to 예? 제네타즈 MD 패드릭 제네타 블라블라블라블라. 저거는 누구예요? 뭐냐면 저 노르웨이에 있는 뭐 해운 관련된 뭐저 정보 제공 회사 같더라. 네. 그래서 저 이제 MD가 하는 얘기가 에버리지 롱텀 컨트랙트 레이트가 롱텀 컨트랙트 레이트구나. 네. 장기 계약 운임이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게 네. around 2030이다. 40비타가 그게 이제 33% 작년에 비해서 33% 올랐다 이 얘기네. 너무 이상하잖아. 올라가지고 2030이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응. 지금 미서부가 지금 사상 최고를 찍었다면서 4천 얼마나 얘기했는데 예. 반도 안 되는 거잖아, 반도 지금. 안 되는데 저것도 33% 올라가지고 저,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according to data published by the Norwegian data analyst. 그게 이제 제네탈 얘기야. 또 그다음에 무슨 얘기했냐면 또 얘기했는 거야. Average increases of 192% were being felt on long-term 아시아 and 보수 3,904. 그러니까 미국 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가는 게192% 올랐는데 192페이스 오른 게 3,904. 3,904다. 40비트가. 40비트가 그런 얘기잖아,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는 거는 거의 8,9천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것도 반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죠. 제목하고 안 맞잖아, 이게 아,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나온 거는 장기 운송이란, 운임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장기 운송 운임이 저거밖에. 작년에는 저거보다 더 쌌다 이거지, 이제. 와, 근데 그러니까 저기 올해도 지금, 올라갔다 이거지, 근데 이제. 올해 장기 운임도 저거밖에 안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말이, 물론 이 다음 얘기는 또 뭐가 나오냐면 또 그런데 뭐 일반 아주 운임은 뭐 비싸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예. 가격이 너무 싸잖아, 장기 아무리. 그렇네요. 또 이제 자기 HMM 대표사를 항상 내가 밀고 있는 모 선사의 또 이문한테도 물었지.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 뭐냐? 했더니만 해석을 잘못했다. 주로 FOB 화물을 중심으로 선사들은 일종의 보험을 들고 있다. FOB는 이제 저쪽에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요 가격도 옛날에 비하면 높은 거 아니야. 그렇겠죠. 요거를 1년 계약도 있지만 2년 계약을 또 한대.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운임이 높으니까 계약을 맺어가 좀 묶어두자. 아, 저 운임도 그냥 2년 동안 묶으면은 저게 저게 괜찮은 운임이 괜찮을 수 괜찮을 있다.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저게. 묶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런데 그 계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운임 등급제다. 특정 화물과 일반 화물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나 어떤 포워딩에서 이제 주로 많이 선적하는 화물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는 싸게 준다는 거야, 이제. 근데 그 이외에 대해서는 비싸게 받는다는 거야. 그렇구나. 저기 특정하면 그 운임 보면은 뭐 특정하면
할인 요율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회사 운임에서. 예를 들면 엘모 전자 같은 경우에 예. 전자 운임은 얼마? 반도체는 얼마? 또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얼마? 비싸게. 뭐 그런 거. 근데 그 물량을 채워버리면 네. 더 실으려 그러면은 비싸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일반 화물 요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급제를 준다는 거예요. 등급제를 둬가지고 그래서 그 어쨌거나 계약을 맺어가지고 묶어두고. 그러니까 선사 쪽에서는 그 말하자면 수익의 최적화를 위한 모델을 짜놓는 거네. 그렇죠. 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선보 끼어 팔기를 한다는 거예요. 손보 끼워 팔기. 아, 저 그러면 싼 누님을 실으려면 실으려면 비싼 것도. 비싼 거몇개 실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였네. 그 저기 뭐 허니버터칩인가? 그거 살라고 하면은 새우깡도 사고 감자칩도 사고 다 사야 그한 봉지 샀었잖아. 이제 새우깡 만드는 회사하고 허니버터 관계없는 거 같고. 아, 말하자면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아, 뭐 새우깡이 지금 훨씬 더 인기가 좋고 항상 그래. 새우깡이 진짜 새우 들어간다는 사실이 참 놀라고 아,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Anyway,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워낙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싼 화물 실으려면요 비싼 거좀 실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싫어 뭐 이런 거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걸알수 있냐면 계약 운임이 너무 싸잖아. 일반 운임은 너무 비싸잖아. 바꿔 얘기하면 대기업들이 대형 화주들이 특정 화물 운임 너무 싸게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네. 그러면 이런 정책을 하는 선사들은 다른 이런 정책을 안 하는 선사에 비해서 돈을 적게 벌거 아니야. 적게 볼 수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또 장사를 할 수도 아, 있다는 것도 그렇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선사들이 최근에 따라이 뭐냐 그러면 공급을 줄이니까 운임이 오르더라.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옛날 항상 하주들이 화물을 가지고 선사들을 흔들었어. 내가 A 선사 가니까 2,000불이던데. 그래도 2,000불 맞추지? 해놓고 B 가가지고는 내가 A 갔더니만 1,900이던데. 그 맞추지? 1,800이던데. 1,700이던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낮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선복이 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거기 가 그러니까 가도 페이스가 없네. 또 오잖아. 그럼 운영을 좀더 내든가 뭐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화물에 대해서는 싸게 했는데 페이스가 다 차버리면 돈더 내세요 하니까 돈을 더 내고 실랑이를 받잖아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 우리가 이제 선사가 을이 아니구나, 선사가 갑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알아차렸잖아요. 을에서 벗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잘하면 되지. 꼭 자기는 갑이 되면 갑질을 하려 그래. 근데 또 하나 더 이제 선사들이 깨달으면 난리가 나는 게 하나 그만 있습니다. 좀 깨달아라 그래. 지금 화주도 죽어나 지금. 물량 많은 하주들은요, 돈을 더 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꾸 또 천개 누수라고 그래. 왜냐면, 물량 많으면 컨테이너 준비 다 해야 되잖아요. 요즘 컨테이너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많은 컨테이너 다 준비해, 한 그러니까 옛날 번에. 같았으면은 저 물량 많이 준다 그러면 어서 없쇼 했는데 요즘에는 물량 많이 준다 그러면은 야 일하기 힘드니까 돈도 더? 그 소리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수 있지 않냐 이거지 내 얘기는.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물량 많으면 운임 작게 내고 물량 적으면 운임 많이 내는 세상인데 선사들이 좀 가만 생각해보면 물량 많으면 운임 더 받고 물량 작으면 운임 싸게 해주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얘들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되지. 그 대기업 하주분들께서 A한테 가가지고 내거다줄 테니까 물건 싸게 해줘. B한테 가가지고 내가 A 다 준다 물 싸게 해줘 이렇게 하셨잖아. 그때 선사들이 그럼 가세요, 그럼 가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가봐야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선사들이
깨달아야 될게 하나 더 있다. 근데 이제 그 대기업 가라 그래도 갈 데가 없다. 하긴 대기업은 그렇기는 해요. 덩치가 크면은 운신의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깨달으면 선사들 돈더벌수 있는데. 그거 왜또 가르쳐 주고 그래, 아, 선사들. 네. 아,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무역협회에서 이제 물류비 절감 방안을 냈더라고요. 뭐 솔깃해 보이기는 한데 뭐 좋은 내용 많습니다. 아이고 뭐나 좀... 훌륭한 내용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훌륭한 거 있으면 누군가 찾았지 그거 벌써 그걸 인코텀즈 거래 조건을 변경해 가지고 관세, 부가세, 운송비 등의 비용을 들어가보자. 이런 내용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내용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이야. C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맺으면 운임을 내가 안 내잖아. F 조건으로 내면은 운임을 내가 안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올라간 물류비를 바이어가 다 부담할 거 아니야. 나는 그냥 FOB가 가격에 싫으면 돼 그냥. 뭐 이런 내용 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인코텀즈를 바꾸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우리 인코텀즈의 전문가이신 조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이거, 무역협회 연구원이 발표한 거야. 아, 왜 이래? 연구원 나한테 오라 그래요. 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지금. 아니 내가 여기, 아니 진짜 여기 나오는데 지가 인코텀즈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알면은 저런 소리 안 하지. 왜 많이 알 모양이지?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 분담하고 위험 이전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많이 부담하면 매수인이 적게 부담하고 매수인이 많이 부담하면 매도인이 적게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매도인이 비용이 줄게 되면은 매수인의 비용이 느는 거고 매도인의 비용이 줄게 되면은 매수인의 비용이 늘게 되면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갖다가 깎아달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지. 다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얘기 있지. 안 하는 바이어가 있겠지. 모르고 뭘 그런 게 모르고. 어디 그러니까 있어요? 예를 들면 FOB로 CNF로 만 불에 계약했는데 FOB 바꿔도 만불 내놓은 놈 있는 모양이지 뭐. 아니 진짜 저도 저 눈만 감으면 저도 막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뭐라 그러는데 진짜 저걸 갖다 내가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내가 진짜 뭐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저런 말도 없는 아니 제가 이렇게 화내는 거 봤습니까? 저거 뭐 처음 봤습니다. 아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걸 그래서 내가, 그 인코텀즈에서 A B도 모르면서 뭘저 논문 그래서 뭐 내가 자료다.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너무 모른다. 아, 이거 무역협회라는 데서 저런 거 나오면 좀 중간에 자르고 그래야 되지 않나, 저? Anyway, 근데 여기 뭐라 됐냐면 리마크에다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무슨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발췌한 겁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 그러니까 써놨더라고. 발췌하면서도 뭔가를 저 앞뒤를 잘못 받아들였거나 뭐 그랬겠지. 품목별로 특화된 물류 전문 기업을 활용한 물류비 절감 및 제조 마케팅 역량에 집중. 이거 뭐냐 그러면 이제 3PL이라는 특정 화물을 운송을 잘하는 포다나 물류기업한테 맡기면 네. 좀 싸게 줄 수, 될수 있다. 요건 말이 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꿔 뭐든. 얘기하면 바가지 쓸 수도 있어. 하지만 뭐 그렇죠. 싸게 갈수 있다고 뭐 봅시다. 네. 근데 이게 요즘은 왜안 맞냐면 이건 일반적으로 말이 되는데 요즘은 저 전문 포다도 스페이스 못 구해. 그렇지. 지금 있는 화주도 지금 못 지켜줘가지고 난리인데 네. 새로운 화주 오면 반갑지 않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부 및 수출 유관 기관의 공동물류센터 운임 공동구매 등을 활용한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 발표문을 해봤거든. 네. 할 계획이다. 할 계획이다. 이랬더라고. 할 계획이다. 공동물류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짓고 나면은 쓰라고. 운임 공동구매를 하면은
운임이 쌀 것이다. 이러더라고. 왜냐면 운임 공동구매할 수 있는 데가 딱한 군데 있긴 있는데, 내가 알기로 거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나 안 되나 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냐, 그래야. 그다음에 이제 관세 법인 등과 협의를 통한 통관 수수료율을 할인해라. 벼룩이 간을, 관세사님 한마디 하시죠. 벼룩이 간을 내먹어라, 벼룩이 간을 내가 알기로 이거 내먹어. 관세 통관하는 수출은 한 2, 3만 원 하는데 2, 3만 원 돼서 얼마를 더 아니, 세이브하나? 근데 저기 통관 수수료를 갖다 할인해달라고 하면 다른 서비스 떨어져요. 관세사들이 뭐 통관하면서 그냥 통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정적으로 뒤탈이 안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관련 전문적인 어떤 조언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그런 상황인데 통관 수수료를 갖다 놨다 보면은 낮은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다 보면 일 터지고 그러면은 진짜 와. 그게 원래 그 인보이스 금액의 0.15%인가 0.2%인가 뭐 밖에 돼 있었는데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없고 저게 통관 수술 얼마 한다고 저걸 갖다가 그 저거 2-3만 줄 원, 2-3만 원. 2, 3만 원 저기 그 줄이는데 실제로 저기면 40피트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얼마씩 나오는데 만불 막 이러고 있는데 만불도 싸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걸 거기서 줄이겠다고 좀 다른 쪽에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갖다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니 통관 수수료를 갖다가 제대로 잘 챙겨주면 관세사들도 좀더 하나라도 신경 써가지고 다른 데서 비용 절감시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건 빨리 빼주게끔 하고 이탈 안 나게끔 해주고 그런데 저걸 어떤 방안이라고 했더니 첫 번째부터 저긴 좀 틀려먹었어요. 저거는 그래서 와 내가 사실 나도 관심이 많잖아. 나도 나름 또 물류 전문가로서 좀이 아싸리판에서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할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는데 무역협회에서 나왔더라고. 딱 보는 순간 아이고 2번 정도는 막 말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도 지금 2번도 잘못하면 이제 눈멍카구가 되는 거라, 2번이. 근데 우리가 이제 눈멍카구를 눈덩카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쉽지만 요즘은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방법을 냈는데 사실은 아니, 아무 근데 내용이 없더라. 저게 지금, 아이고, 아무 참. 내용이 없더라. 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결론을 말해. 그러나 해놓고 이제 한 다음에 선복량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 어렵고. 왜냐면 앞에 이제 선복량 부족으로 올라갔다 얘기했거든. 근데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 어렵고. 보훈님 상황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뉴노말이에요, 뉴노말 네, 지금. 뉴노말. 내가 요즘 또 만나는 사람마다 또 물어봐.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요 공급이 안 맞는데, 수요 공급이 맞으면, 미국 운임만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만불. 아, 이제 이렇게, 한 3, LA 한 2,500, 3,000불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과거에서 1,000불 이상 올라간 거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표준을 이제 받아들이고, 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그러나 다음에 있는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간단하게 네자로 요약하면은 방법 없다잖아. 이게 네 번째 쭉 해놓고 밑에 거 보면은 방법 없다. 그러나 방법 없다 이거잖아 지금. 적극적인 노력 하나 하고 적극적인 노력 방법 없다는 얘기지 저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뭘 주로 얘기하냐면 한 번을 얘기하더라고. 한 번을 좀 열심히 해라. 예, 저거는 3번은 그나마 제가 좀 수긍할 수 있겠다. 자, 이제 해운 뉴스 올해 모험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또 웅크타드 유엔 유엔 무역 무역 개발 개발 위원회. 위원회인가 협회인가 예. 뭐 해서 얘기를 하기를 레귤레이터 규제 당국은 입법자들 보고 하여튼 뭘 투푸시. 좀 해라. 까지 우리 너무 올랐다. 좀 개입 좀 해라. 홈크타드도 뭐 세계 교육과 관계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유엔에 산하에 있는 그 무역개발기구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정책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법규도 만들고 그런 데예요. 이제 결국은 예, 국제 규범도 유엔도 나섰다. 예, 그런 셈이죠. 운임 좀 예. 작작 올려라 좀. 그러니까 투명성을 좀 확보해라 뭐 왜냐면 도대체 그러면은 운임 올리는데 예. 뭔가 찜찜한 모양이지. 내가 보기엔 확실한 것 같은데.
수요 공급 문제인데. 그 다음에 2020년 컨테이너 항만 순위에서 부산이 7위로 하향했어. 몇년 전만 해도 5위였는데 6위 되더니만 7위 돼버렸어. 칭따오한테 뺏겼습니다. 칭따오엔 양꼬치, 양꼬치엔 칭따오였는데 맥주 아니에요? 안주로. 상하이가 4,350만, 싱가포르가 3,687만,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부산이 이하나 파라나, 칭따오가 둘둘 공하나. 근데 이제 8등 텐진이 1,835야. 잘못하면 또 이제 잡혀 먹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내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가 3,687이잖아. 네. 부산이 한배 반을 넘잖아, 지금. 그렇네요. 싱가포르 아무 산업이 없잖아, 지금. 단지 환적하는 화물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 저 상해 위로 올라가면, 청도, 텐진, 이쪽 화물은, 배가 봤을 때, 항로가 약간 히트라는 거잖아. 그렇죠. 미국 갈라 그러면, 상해에서 부산에서 쭉 가는 게 맞는 거지, 올라갔다가 다시 갈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 가는 것도 부산 찍고 상해 찍고 쭉 가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네. 청도나 텐진 위에서 내려가는 거는 부산을 안 가겠다는 거야. 유럽 같은 경우에. 그렇겠죠. 그렇겠죠. 부산 가면서 텐진, 청도 가려면 이게 또 올라갔다가 가야 되잖아. 그렇죠. 뭔가 안 맞단 말이야. 예. 그러면 부산이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상해 이북 북중국에 모선을 넣는 것보다 네. 부산에서 환적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거를 많이 어필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청도항을 개발하고, 텐진항을 개발해가지고, 부산으로 가서 환적 함부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얘네들이 카보타진가? 뭐 그것도 그렇지. 폐지하고 그러죠. 할 거라고, 지금. 폐지하면 더안 들어오겠네, 이제. 그렇지. 좀, 난 안타깝다, 그지?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상해에서 이미 자동화 터미널로 움직이는 게 400만 TEU가 넘어가지고 인천항 물량보다 더 넘어가는 정도를 지금 자동화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자동화가 몇 퍼센트? 없다며. 빵 퍼센트? 나는 그냥 그 남북 그 통일 아니고 남북 통일 아니더라도 좀그 관계 좋아지고 철도나 훨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부산항이 다시 살내거 아니야. 개인적으로는 예.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부산항 다시 살. 철도 지금 같은 팬데믹에서는 철도가 말이 돼. 왜냐면 해상운임이 8,000불 만불을 하니까 예. 철도가 말이 되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면 철도가 훨씬 비싸. 빠르잖아요, 대신에. 빠르고 와, 또, 다음에 얘기합시다. 철도 안 들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다음에 HMM이 요번에 오늘 배출하겠는데 유럽행 4,600TEU급 임시 선박을 투입했습니다. 많이 벌겠다. 돈 많이 그 벌죠. 임시 선박, 저거는 또 운임도 높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좋겠다, HMM. 항상 이때 저는 말 있습니다. 선하주 상생을 위하여 HMM에서 유럽으로 임시 선박을 투입했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내 그런 그 명분이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HMM이 또 재밌는 걸또 신기록을 세웠더라고. 작년에 24,000TEU급 배 12척이 나왔잖아요. 네. 이 배를 돌리면서 32항차 연속으로 만선을 했대요. 근데 34항차 때 99%, 1%를 못 채웠는데 34부터 38까지 또 만선이야. 좋겠다.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저거 HMM 다 있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배가 D얼라이언스에 가 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세 선사 네. 오웨니 일본 선사, 합방보유 독일 선사, 그다음에 그 에버그린 양밍 대만 선사 얘들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HMM만 잘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 HMM 훌륭하다, 잘한다 막 했던데 네. 뭐 그중에 많은 포션은 HMM이 가져갔겠지만 사실은
얼라이언스가 다 채운 거고. 그러니까 얼라이언스들이 지금 선복을 공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선박에 선복을 쓴다. 그래서 이거는 HMM이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으로 가는 화물들이 많다. 그런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네. 또한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죠.